안녕하세요. 오늘은 5종 혼합 야채, 5가지 야채가 들어있는 것을 마트가며 팔거든요. 그리고 보통 냉동 보관해서 좀 사용하고 있고요. 혼합 야채와 양배추와 양파를 이용해서 야채 볶음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좋은 것 같아요. 야채를 우리가 사서 이렇게 요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배추, 그 다음에 양파도 좀 섞어서 해야 되겠죠. 양파도 이걸 이렇게 섞어서 약간 다 시쳤기 때문에 헹궈주면 되고, 그냥 그렇게 해서 볶아서 야채 볶음, 거기다가 이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계란 하나 정도 넣어서 이렇게 볶으면 훌륭한 야채 볶음밥, 야채 계란 볶음밥. 예, 좀 한번 헹구고요. 왜냐면 5종 야채는 좀 얼려있거든요. 준비한 야채는 네, 7가지 야채입니다. 5종 혼합 야채 플러스 양파, 그리고 양배추. 약간 그 다이어트에도 좀 좋고 여러 가지 영양소도 갖춰가 있고요. 그 5종 혼합 야채는 마트에서 얼어서 이렇게 팔더라고요. 저도 이거 발견하고 되게 반가웠어요. 이렇게 썰어서 냉동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. 이 정도 좀 물기가 가시면 자기 취향에 맞게 기름을 넣어주시고, 한 끼는 볶음밥으로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콩이 들어가서 아이들은 좀 덜 좋아하겠죠? 근데 어른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힘들하기도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부러 뭐 콩을 넣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. 밥에 이제 만약에 콩을 안 넣게 찐밥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뭐 고추, 콩, 양파, 양배추, 각종 당근, 각종 야채가 들어갔습니다. 카레하실 때도 5종 혼합 야채는 좋을 것 같아요. 카레할 때 다음에는 또 카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효자 야채예요. 효자 야채. 계란은 또 우리가 여기에서 고추를 조금 더 넣을게요. 가루가 들어있는 소금. 여기까지면 밥을 넣어서 같이 섞어서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계란 볶음밥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.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를 조금 뿌려서
이제 생강 절여 초절임이고요. 생강 초절임과 마늘 초절임. 또 한국인이 빠질 수 없는 게 김치잖아요. 김치.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그 파리김 좋아하거든요. 파리김 그냥 사다가 그 맨김 사다가 이렇게 구워서 김하고 항상 싸 먹거든요. 이렇게 해서 예 완성입니다. 예. 야채 계란 볶음밥 완성.